허리 등더 펴고. 네. 아빠 상체가 빠르고 내가 강하게 친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은미 씨의 가장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체가 좀더 저여주고 힙업이 돼서 발가락 끝에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자빠질 것 같아요. 그거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 자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내 그렇구나. 상체가 계속 이렇게 될 건데, 뭔가 체중이 뒤에 있으면 치면서 자꾸 몸을 일으키는 거지. 이거를 사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나는 이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하고 쳐야 된다는 생각에 이 상체를 안 일어나야지 하면서 칠때 이렇게 엎어져서 친다고. 그게 아니라 상체 축은 잡고 발가락 끝에 힘을 주고 허벅지를 조여주면 백스윙 했을 때이 축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체중이 뒤에 있거나 뭔가 안정감 있게 체를 뒤로 보내면 치면서 일어나는 그렇구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안 조여준 거였구나. 이게 잘 뒤쪽으로 있으면, 조여줘야. 보세요. 뒤쪽으로 있으면 다리는 벌어지고 앞으로 가면,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토하고 힐뭐 이렇게 많이 배분을 해요. 앞에 토 발가락과 여기 있는 솔, 발바닥을 받치고 있는 이렇게 까치발했을 때두 뒤는 그 거기에 힘을 주고, 힐, 뒤에 뒤꿈치는 뭔가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떠 있다는 느낌으로 체중을 실어놔야 안정감을 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은미 씨가 하고 있는 거를 왜 하는지 알아야 돼. 왜 하냐면 나는 축을 잡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메커니즘으로 골프를 칠 거니까. 이 축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축을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에요. 체중을 앞에 두고 하체를 조여주고 힙업을 시켜주면 요 하체만 고정이 돼 있다고 하거나 이 하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면 상체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체중이 살짝 뒤어 있으면 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제어를 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쓸데없는 힘을 상체에 주고 하기 때문에 스윙이 늦다는 거지. 여기 뒤에 있고 뭔가 하는 게안 되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스피드가 떨어지는 느낌. 이제는 좀더 앞으로 체중을 싣고 회전하는 거 있어요. 자, 계속 스윙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 상체 펴는 거는 기본이겠지만 이렇게 축을 가지고 회전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함은 이 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하체가 잘 보조되어야 된다. 이유는 축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곧게 유지하면서 하려면 지금처럼 백스윙 할 때부터 허벅지 안쪽이 조여져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힙업 되어 있고 힙이 뒤로 가 있거나 체중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발가락 끝에 위치할 수 있게, 그렇죠, 요런 느낌이 되고. 그리고 항상 축 잡은 상태에서 거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빨리 돌리고 회전을 빨리 하는 걸 연습하겠지만, 특히 두 가슴, 특히 왼쪽 가슴을 좀더 앞으로 밀고 백스윙에서 오른쪽 어깨가 지나갈 때 왼쪽이 빨리 돌아갈 수 있게 상체를 더 펴고. 이 스윙입니다. 잘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연습을 할 때도 지금 허벅지에 더 힘을 넣고 발가락 끝에 힘을 줘서 체중을 앞으로 다 실어 넣는 거죠. 네, 하나. 오케이. 이러면 강하게 친다 하더라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네요. 좋아요. 네. 자. 오케이. 하체, 힙. 100점. 저 우드 한번 잡아볼까요? 스윙 연습을 하는데 다리 모아서 발 밟고 회전하는 거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하나, 둘. 그걸 아셔야 될것 같아.
왜 이렇게 계속 발가락 끝에 주고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되냐면 이제 뭐 레슨을 하는 프로들이 유튜브나 인스타에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하고 내 상체를 지면을 향해서 계속 좀 누르고 있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프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답이 뭐냐면 공이 이렇게 페어웨이 샷 이렇게 공이 지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칠 때 뭐 다운블로로 치고 찍듯이 치라고는 하지만 내 공이 이렇게 가슴한테 계속 다가가 있고 체중을 앞에서 쏟고 있어야 칠 때 몸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드 역시도 마찬가지잖아. 지면에 있는 공을 치기 때문에 뭐 쓰러치거나 찍어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슴을 이렇게 밀어내서 내 가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가슴은 지면을 향해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내 가슴이 올라가거나 위를 본다는 느낌이 있으면 팝골이나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발가락 끝에 주고 축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샷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축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딱 어드레스 때 자세를 유지하면서 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은미 씨는 쭉 연습하면서 잘하고 있었지만 후반전 가면 생각을 못했던 거지. 네. 네. 체중이 뒤에 있고 네. 뭔가 몸이 서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왜 자꾸 탑볼이 네. 나지? 그리고 왜 자꾸만 네. 스윙에 임팩이 안 생기지? 이거 좀 쓰러쳐야 되나 찍어쳐야 되냐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 계속 하체를 조여주고 체중을 앞에 준 상태에서 잡으면 이 축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동작이 축이 안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동작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상체가 아까처럼 다리를 뻗으면서 돌고 빨리 돌린다더라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기본적인 중점은 그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볼게요. 내 두 가슴은 항상 볼한테 다가가고 셋업 때 내 손은 내 몸에 다가간다. 그러니까 손은 당기고 가슴은 밀어야 된다는 느낌으로 치면 뭔가 딱 정렬이 되면서 이렇게 치라고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어떻게 하면 내 가슴과 내 몸은 이렇게 뒤로 가고 손이 볼한테 다가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이 안 맞고 힘 전달이 안 됐던 거죠. 내 몸, 가슴 그리고 손은 내 몸한테 다가가서 딱 조여주면 뭔가 안정감이 있고 이걸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벅지, 힙 업, 가슴 오픈 이렇게 딱 되면 고정된 상태에서 칠 수 있어요. 멋지다. 굿샷. 그러면 이렇게 치고 네. 뒤로 빠진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뒤로 빠지거나 뭔가 뒤로 맞아요. 가는 거는 체중 네. 뒤에 있었어. 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치면 네. 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자연대로 될 거예요. 허벅지 안쪽에 좀 더 힘을 주고 회전이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앞으로 쏟아지는 거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체를 좀 더 조여주고 힙업 시킨 상태에서 코어죠. 복근이라든지 예, 그 다리와 상체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 부분에 힘이 더 생길 거예요. 그렇지. 굿샷. 왼쪽을 밟거나 체중을 싣거나 뭔가 빨리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축이 계속 유지돼야 돼. 이 축이.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하체 체중 앞으로 두고 힙업 시키고 상체 가슴 여는 거예요. 이 축을 유지하려고. 이 축만 유지되면 아무리 빠르게 세게 친다더라도 공은 정타로 맞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 백스윙을 교정했기 때문에 이제 백스윙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고 있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지. 계속 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체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굿. 등도 아프고 한데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금 너무 잘하는 게 그 상태가 이렇게 축이 유지된 상태에서 하는 거지 이게 뭔가 이렇게 반동을 줬다가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어깨열이 골반이 돌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더 중심적으로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굿샷. 다시 하나 둘. 늦어 더 빠르게. 네.
좀 더 빠르게. 그렇죠. 자, 제가 잠깐만 머리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아니야, 괜찮아요. 앉아, 쟤. 하나, 둘. 피니시까지 딱 잡고 버텨봐. 네. 하나, 둘. 팔꿈치 벌어졌어. 외선만 더 꺾어줘. 엉덩이 좀 더 밀어. 아니, 돌지 말고 밀어, 앞으로. 배를, 아랫배를. 오케이.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체 힘주고. 하나, 둘. 팔꿈치 벌어졌다. 네. 그렇지. 자, 이번에는 다리를 딱 고정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고정시켜서 빠르게 돌려봅니다. 하나, 백스윙, 어깨 돌리면서. 그렇죠. 예, 그 정도로. 하나, 빠르게. 굿. 다시 한 번만 더. 하나, 둘.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이번엔 요걸로 엄청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뭐지? 그 프로분들이 우리가 6개월 이상 달려오면서 가장 쾌거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스윙도 바꿔졌지만 백스윙도 일단 고쳤고 피니시도 고치고 축을 잡은 상태에서 예전에는 공을 내려치면서 쳤다면 지금은 회전으로 치고 이제 숙제는 이 자세를 통해서 스피드를 붙이는 거. 스피드를 붙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사항은 이 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그냥 세게만 치지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체를 어떻게 힘주는 거 그리고 어디에 체중을 줘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힙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가슴은 펴져 있어야 되고 요거를 좀 더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좀 더 빠르게 한번 돌려. 레슨 할 때마다 세세하게 계속 잡아 나갔던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윙 지금 하고 있는 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 아, 이렇게 치면 공 잘 맞구나가 아니라 공 잘 맞기 위해서 내가 이런 동작을 왜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스윙이 히터인지 스윙어인지 그리고 내가 공을 내려치는 걸로 공을 칠 건지 아니면 지나가듯이 스윙으로 칠 건지 골프에 대한 정답은 다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건 알아야 돼. 그래야 유튜브, 인스타, TV를 보거나 다른 프로들을 만나더라도 아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 이건 아니구나.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 선택할 수 있죠. 지금은 은미 씨한테 필요한 거는 계속 내가 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일관성 있게 하는 거죠. 지금 계속 연습하는 게 정답이고 잘하고 좀 더 스피드를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발 밟으면서 회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오늘은 하체를 더 단단하게 잡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 미씨 그 얼리 코킹하고 네. 뭐 핸드 퍼스트 하지만 예. 스타트는 여기서 네. 예. 어깨가 가고 눌러져야지 네. 네. 바로 네. 손목을 옆으로 비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그렇게 했죠? 네 방금은 안쭉 그렇게 네. 안 하다가 아, 네. 지금 아 하체를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네.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가르친 지가 한 30년 됐어요. 네. 네. 다시. 그렇지. 오케이. 아, 옆방에서 공 담는 소리. 아. 머리 따라가지 않고 밟으면서 상체 더 빠르게. 그렇지, 그렇지. 네. 잘했어. 턴. 네, 이렇게 치기를 원하는 거지. 네. 네, 요 느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또 다른 프로들도 보는 거랑 뭐 하는 것도 비슷하게 다 보겠지만 지금 은미 씨는 제가 영상을 쭉 봐오고 또 그런 거예요. 제가 저만이 추구하는 스윙을 전수해드리진 않아. 지금 현재 트렌드 또 가르쳐드리고 은미 씨는 점점 좀 더 심플하게 일관성 있게 치는 스윙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 퍼포먼스를 가지면서 화려하게 치거나 내가 거리를 비중을 두기보다는
항상 일정하게 공을 탁 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서도 자세도 이뻤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축을 잡고 하는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되는 거니까. 은미 씨는 너무너무 요새 회전하는 것도 잘하고 칭찬할 만큼 잘하는데 오늘 좀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봐서 잘하고 있다가 자꾸만 좀 일어선다거나 어깨가 올라가거나 하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럴 때는 상체를 내가 뭐 바꾸거나 하기보다는 하체의 체중과 이 하더라도 이 축이 일어나지 않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이 될 거예요. 하나 더 붙여서 왼 가슴을 피는 거는 내 오른쪽 어깨가 회전할 때 이렇게 가슴이 오픈되면서 회전하기 용이하니까 좀 더 상체를 피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영상을 봤을 때 초반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밝게 찍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체가 좀 더 나와 있다는 느낌이니까 칠 때 연습할 때 열중 샷하고 치는 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드라이브 한번 쳐볼게요. 빈 스윙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머리가 따라 같이 움직였어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그렇지. 그렇지. 자, 머리를 좀 더 잡아주고 팔 안 벌어지게끔 더 빠르게. 오른쪽 발 좀 더 잡아놓고 하체 조여준 상태에서 상체를 더 빠르게.